오늘은 송정죽도 공원 송일정 내에서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송정에 놀러 오시면은 송일정 자체 내에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송일정 저 위에 올라가시면 요 옆에 거북바위 요거를 구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줌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. 줌을 당기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하나가 보입니까? 화면 상태에서 오른쪽 편에 화면 상태에서 오른쪽 편에 한번 잘 보세요.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옆모습이 보이시죠? 먼 바다를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리를 다른 데로 이동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좀 당겨서 이동을 했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줌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. 사진상에서 좌측편입니다. 좌측편에 보면은 서댕봉이 보입니다. 서댕봉 보이면은 거기에서 이 한문을 한번 단대 찾아보세요. 서댕봉 바로 벽에 있습니다. 잘 보이십니까? 여기에서도 사람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참잘 나오고 있습니다. 줌을 다 넣게 되면은 거북바위입니다. 다른 데서 좀 촬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송일정 내에서 다른 데로 자리 한번 옮겨봤습니다. 이 바위가 거북바위입니다. 거북바위에서 고렐라 바위를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잘 보시길 바랍니다. 오른 바로 앞에 보이는 동그란 돌을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예, 지금 요 애가 고렐라 바위입니다. 요 애가 고렐라 바위고요.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제일 작은 바위, 위에 있는 작은 바위가 아기 거북이로 나옵니다. 잘 보셨습니까? 줌을 다 놓겠습니다. 줌을 다 놓으면은 이래 거북바위입니다. 가고 저 소나무대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소나무를 줌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가 옛날에는 자연이 그대로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. 한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가 군부대 자리다가 본겐에 그 나무를 군인들이 총을 쏴서 저 나무를 다 죽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 동네 지금 어르신들이 저 나무를 사서 배에 싣고 들어와가지고 저 위에다가 심어놓은 자리입니다. 그래 어른들께서는 지금 나이가 연세들이 많아서 지금 산에 저 소나무는 심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. 그 대신으로 제가 죽도 지킴이 전영미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어른들 대리로 내가 관리를 좀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요 지금 그저 위에 올라가면은 지금 서댕봉 위에 자체를 보면은 저 위에가 거북이 머리입니다. 거북이 머리 위에 좀 올라가지 말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요 위에 많이 올라갑니다. 담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러면은 거북바위입니다.